이 영상은 업체로부터 제품과 지원금을 제공받아 만든 영상입니다. 바이러스와 전쟁, 큰 재앙 중 두 가지가 동시에 겹치는 바람에 양주시장이 아주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다 터져가는 양주시장에서 가장 직격태를 처맞은 술은 바로 버번입니다. 엥? 야 알모 새끼 또 이상한 정보 알려주네? 제일 큰 타격을 입은 건 쉐리지 쉐리. 쉐리 캐스크 위스키는 사실 코로나가 터지기 전부터 물량이 떨어지고 있어서 품귀 현상이 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을 뿐입니다. 뭐 그런 와중에 저에게 홍보 요청이 들어온 술이 버번 위스키인 로우스 위스키입니다. 이 로우스 위스키는 알코올 도수 47.5도이며 옥수수와 밀 그리고 호밀과 보리 이렇게 네 종류를 사용하여 만든다고 합니다. 비율은 옥수수 60%, 밀 10%, 보리 20%, 호밀 10%인데 이 중 밀과 호밀 그리고 보리는 직접 기른 토종 재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업체에서 밥 잘 챙겨 먹으라고 이렇게 저에게 선물까지 주다니 감동입니다. 여러분들도 날이 추우니 감기 조심하시고 따끈한 밥 드십시오. 이 로우스 위스키를 만드는 공장은 물이 좋기로 유명한 콜로라도 로키 산맥에 있으며 술의 맛과 품질을 총괄하는 마스터 디스틸러가 없고 전 직원이 공통적으로 마스터 디스틸러가 되어 함께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아니 마스터 디스틸러가 없는 곳이 있다고? 공장도 산맥에 있어서 위스키 맛도 산으로 보내는 건가? 솔직히 저도 그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해외뿐 아니라 한국 과자봉지만 보더라도 누가 만들었는지 총책임자를 적어놓는데 안 그래도 품질 관리가 힘든 위스키를 개개인의 직원들이 함께 관리한다? 자칫 잘못하면 위스키 원액들을 통째로 버려야 하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저 또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일단 뭐 고정관념은 잠깐 옆으로 치워두고 맛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 말고 세빙으로요. 일단 맛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버번 위스키에서 나는 가죽향이 먼저 확 올라오고 진한 바닐라 향에 살짝 짠맛과 꿀의 단맛이 살짝 얹히는 느낌이며 끝맛에 후추향이 납니다. 스모키함과 스파이시향이 강한 점이 다른 버번 위스키와의 차별점입니다. 일단 맛있는데 취향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더 맛있네. 그리고 이게 향 자체가 좀 세다 보니까 알코올향이 독한 것도 아니고 딱 있어야 될 타격감 정도만 있는 느낌? 업체에서 준 게 얼마나 담겨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차이가 크게 납니다. 역시 세빙이라 그런지 바로 가서 바로 마시니까 최고인데? 기존의 바닐라 향과 가죽향이 많이 나는 위스키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좋아할 것 같은 위스키이며 어라? 솔직히 이 정도 마시면 다른 버번과 다른 점 없지 않나? 싶어서 다른 버번을 입에 갖다 대는 순간 더 이상 로우스 위스키 말고는 만족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게 제 입맛은 너무 취향이고 너무 잘 맞는데 제가 워낙 훈연향이 나는 스모키 위스키와 후추나 고추처럼 자극적인 스파이시 위스키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맛에는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마스터 디스틸러가 없어도 맛 자체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될 만한 게 하나 있는데 이 로우스 위스키의 가격은 149,000원, 제 유튜브 역대 최대 가격의 위스키입니다. 애초에 제 채널에서는 10만원이 넘어가는 술은 채널 방향상에 맞지 않아서 광고 제의도 대부분 거절하고 저가형 위스키나 리큐르들을 많이 하는 편인데 평소에 친분이 있는 업체라 편집 페이만 받고 홍보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사든 안 사든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어차피 내가 망하는 거 아니니까 상관없. 일단 그래도 업체에서 얘기해달라고 한 거 계속 얘기하자면 이 로우스 포그레인 위스키는 미국에서만 판매를 하다가 전 세계 중 유일하게 한국으로만 수입하는 위스키이며 심지어 리미티드 에디션이라 그 수량도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포그레인 말고 위트랑 콩 같은 다른 버전도 들어온다고 하긴 하는데 일단 그건 나중 일이니 제쳐두고 15만원짜리 위스키를 냉큼 집어오기에 고민되신다면 이 술이 이번에 새로 수입되면서 서울 이촌동에 로우스 위스키 하우스가 새로 오픈했다고 하니 방문하신다면 무료로 시음해보시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위스키 수입하면서 공식 바가 생기는 경우는 신기해서 이거 팝업스토어처럼 단기적인 이벤트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냥 계속 열어서 운영하는 업장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비싼 위스키다 보니 구매에 대한 거부감이 클텐데 이런 식으로 아예 업장을 열어버리면 구매에 대한 거부감은 뒤로 하고 오시발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하는 부담감이 생기게 됩니다. 일단 이 15만원짜리 위스키로 칵테일을 만들어 마실 수상할 정도로 돈이 많은 위스키 변태는 없을 것 같으니 칵테일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으려고 했으나 이걸 어떡하죠? 그 변태가 전데요. 잔에 얼음 넣고 맛있던 로우스 넣어준 다음 콜라를 가득 채워 버번콕이라는 간단한 하이볼 칵테일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확실하다. 맛있는 재료를 어떻게든 볶아서 만들면은 무조건 맛있는 음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충 그런 느낌인데 이 로우스 위스키 자체가 향이 많은 편이다 보니까 그 향들이 콜라를 만나서 많이 죽고 그 와중에서 가죽이랑 바닐라 같은 강한 향들이 살아남는 느낌입니다. 꽃향이 많이 나는 편이에요 특히나. 근데 콜라 같은 거나 각종 칵테일 같은 거 말아 마시기엔 너무 아까운 술이고 솔직히 애초에 가격이 15만원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기존의 향이 다 죽으니까 너무 아쉬운 느낌? 그러니까 마실 때는 이틀로 마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와인에서 날 수 있을 법한 범포도향 같은 것도 나고 가죽, 바닐라, 나무, 꽃, 꿀 끝맛에는 추향의 스파이시, 쌉싸름한 약초향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는데 서로 뒤엉키지 않고 조화롭게 이루어진다? 원래 제가 되게 복잡한 위스키 좋아해가지고 여러가지 섞인 걸 많이 마셔봤는데 이렇게 예쁘게 섞인 거는 되게 오랜만에 마셔봤습니다. 쉽게 올라오니까 딥이 잘하겠습니다. 어쨌든 방금까지 설명한 로우스 포그레인 버번 위스키의 가격은 149,000원이며 GS25 CU 어플로 집 근처 편의점으로 예약하여 구매할 수 있으며 달리 어플로 집 근처 바나 식당에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로우스 위스키 공식 바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업장에 방문하시면 무료 시음이 가능하다고 하니 맛이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한번 마셔보시고 구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비싸긴 더럽게 비쌉니다. 양주판에서 15만원이면 중저가형이긴 한데 당장 저렴한 가격의 술들을 추천하고 5만원짜리도 고심 끝에 구매하라고 하는 것이 제 채널인데 갑자기 15만원짜리 위스키는 우리의 지갑에 너무 가혹하게
비싸긴 합니다. 뭐 그래도 한정판 위스키이고 미국과 한국에서밖에 팔지 않은 위스키이기 때문에 맛정도는 받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밥이 맛있게 지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라며 든든한 한끼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약속 3가지만 합시다. 이 영상을 보고 누군가에게 술에 대해 많이 한 척하면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을 것과 술에 취해 누군가에게 피해주지 않을 것과 과도한 음주를 응급실에 실려가지 않을 것. 술은 항상 안전하게 즐겁게 화목하게 마시도록 합시다. 끝.